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주리대학병원 원목 박재성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한 줄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시어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저도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나눠 보았는데요. 오늘은 참 믿음이 왜 중요한가? 정말 믿음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또 제가 병원에서 또 체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또 믿음이 있으면은 정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특별히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제가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이제 가셔가지고 태어난 곳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도 병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런 두루두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그 마가복음 기자가 기술한 것은 참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제 믿음과 관련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적의 조성자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조차도 정말 믿음이 없는 그리고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그 자비와 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또 그런 권능 을 행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의아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던 30대 중반이니까 굉장히 젊은 분이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중환자실에서는 의례이 이제 일어나죠. 코드 블루라고 해서 이제 심정지도 이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또 막 이렇게 CPR을 하고 해서 이제 살리거든요. 살리고 그렇게 해서 또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제일 힘드냐면은 그런 어떤 응급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막 이제 도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이 더 이상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두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길.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이제 호스피스라고 해서 다른 어떤 차원의 어떤 그런 케어를 또 좀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들을 제공해 드리는데. 어쨌든 이 환자의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긴급 사태가 일어나서 심정지가 일어나도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고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시 이제 살려서 좀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그 의료 기기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죽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죽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버는 벌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대 의학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번 케이스 경우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 응급사 때가 그때가 오전 10시쯤 제가 이제 콜을 받고 갔는데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좀 슬퍼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이 심정지가 와서 또 막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문제는 단순한 심정지가 아니고 이제 내부의 출혈이 이렇게 심해졌는데 그것이 너무 심하니까 이 호흡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폐 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 이제 인튜베이션 그러니까 이제 기관에다가 이제 관을 넣어서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그 일을 하면 아무래도 몸이 이제 지탱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른 또 약들을 처방을 약들을 처치를 해서 혈압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살아 있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현대 의학에서는. 그런데 이번 경우는 너무나 이 그 진행 과정이 빨라 가지고 의료진들도 처음에는 이제 수술을 해서 내부 출혈을 이제 잡고 그렇게 해서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준비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인공호흡기를 통해서도 그렇게 되니까 이게 나중에는 12시 넘으니까 이게 수술도 보장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외과 의사들하고 이제 그 수술팀 또 그리고 그 의료팀들 모여서 이제 그렇게 상의를 하고 그 이야기를 이제 통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30대 중반인데 아직 그 아이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있고 그리고 양가의 또 부모님 그다음에 뭐 그 또 쌍둥이 형제였어요. 그 쌍둥이 동생 또 그 형제들이 와서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오전에 그렇게 힘들게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했는데 오후 12시 넘어가고 이제 더 이상 불가하다. 왜냐 계속 이 이제 바이탈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그 수치들 혈압 그 다음에 산소 농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급격하게 빨리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인이 이제 부인이 법적으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사항들을 체크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전부터 자기의 그 몸과 장기 이런 것들을 그 기증하는 기증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 기증과 관련된 또 팀에서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결국은 이분이 그날 저녁 8시에 제가 또 그날 밤 이제 당직이어서 이제 왔더니 그런 결정이 이제 나고 그러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그분들을 정말로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표시로 이제 아너 워크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 스태프들이 다 이제 홀웨이에 나와서 줄을 서서 이제 그분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제 애도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 가족 한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참 제가 봐도 이게 너무나 빨리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자그마한 그 희망이라도 찾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디서 지금 이렇게 담담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그렇게 구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뭐 저희들은 가진 게 믿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환자 환우분도 살아생전에 예수를 열심히 믿고 또 예수님 그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온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도네이션도 이제 결정을 하셨고 그렇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미루 짐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야, 참그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말대로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또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현실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병원에서 물론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참그 기적이라는 것이 그런 이 초월적인 그런 기적이라는 것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왜 중요한가, 믿음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이 만약에 그분들이 그 예수님께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가족들이 과연 이러한 엄청난 그 고통의 파도를 그것도 하루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날 저녁 8시에 이게 마무리가 됐는데 도대체가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정말 여러 가지 감정적인 감정적으로는 힘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은 이분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좋으시고 또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으시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격정적인 감정 때문에 더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현실의 고통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견디고 있다. 정말 그분들이 겪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고난이고 환난이구나. 왜? 이게 그냥 고통하고 환란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고통은 그냥 아픈 거예요.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견디고, 특별히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인내하고 참는 그 과정이 바로, 고난이고 환란이거든요. 그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의지적인 부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인간의 고통,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그것을 견디고 앞으로 나가는 그 고난, 그 고난을 잘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그분은 또한 죽으면 이제 정말 그 너무나 안타깝게,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물론 이제 지병이 있으셨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결국 그 뜻이 이루어졌다. 그분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육신은 그렇게 해서 떠났지만, 그분의 장기,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조직들을 통해서 또, 그것을 기증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맛보는, 삶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우리 히브리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동시에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그런 곧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견디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환난, 고난,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교회, 뭐 저를 포함해서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그 고통을 인내, 그 믿음으로 참아내는 그런 고난에 동참하기를 좀 꺼려하죠, 사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없이 좀 부활만 좀 이렇게 만끽했으면 좋겠다. 뭐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오시기를 원하시죠. 그게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 그렇죠.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고통의 순간에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이제 그만두고 싶은 그 순간에라도 이 믿음을 붙들고 그 고통과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인내의 과정,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너무 거룩하고 너무 거창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이 삶의 무게를 견디고 나가는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일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애쓰시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축 처져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그 생각으로, 아니 뭐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의 순간을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앉아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계시지 마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이 고통 속이지만은 언젠가는 이 고통 지나간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뻐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